여야가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공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후보자 공모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모레부터 후보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요은총 기자입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불체포 특검 포기 등 특검 포기 서약서가 포함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024년 국민의힘 공천 시 서약서의 제출을 필수 조건으로 이미 실천했습니다. 설 연휴를 지나 서류 심사를 끝내고 이르면 2월 중순쯤 1차 공천 명단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공천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영남권 현역 의원과 대통령 참모 출신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친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한 위원장은 공천은 당에서 한다며 부인했습니다. 보름 앞서 공천 절차에 들어간 민주당은 모레부터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5일쯤부터 차례차례 공천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와 음주운전, 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을 5대 혐오 범죄로 규정해 엄격한 잣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혐오 범죄에 관해서 심사시나 면접시나 이때 집중적인 이것을 질문을 하고 사실상 그런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말하자면 그 점수에 반영을. 국민적 물의를 빚은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여파로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여부도 추가 검증합니다. 민주당도 친 이재명계를 내세운 후보들이 대거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공천 잡음이 커지는 상황. 공관위는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엄중 경고했지만 치열한 공천 경쟁 속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양당 모두 얼마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총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